미국의 달러가 너무너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 빅스텝이 뭐냐 하면 베이비스텝 옆에 있는 거죠. 베이비스텝은 한 번에 금리를 0.25%씩 따박따박따박 올리는 걸 베이비스텝이라고 불리고요. 빅스텝은 그 두 배, 0.5%씩 올리는 것. 자이언트 스텝은 세 배, 0.75% 올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이제 1%씩 올리는 것. 예전에는 볼거 시절에는 한 번에 2%, 3%씩 쉽게 올렸었는데 이제 그게 40년 만에 제한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했던 첫 번째 이유, 미국 때문이죠. 미국의 달러가 너무너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100달러 팔면 옛날에 13만 원 왔다. 근데 이게 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대해서 1,500원 됐다. 그러면 15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의 이문이 더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도 올랐는데 환율까지 급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이런 거 뭐 전부 다 2,000원, 2,200원 다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료품 가격까지 상승해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들, 미국의 달러의 강세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환율도 방어해야 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해외 자금들의 어떤 시각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대체로 그래도 우리도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했습니다. 물론 안에 살펴보니까 그 에너지를 비롯한 상품적 물가가 4% 올라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또 더 나가서 나머지 2%도 외식 물가가 올랐는데, 이 외식 물가라는 게 결국 또 식료품 원재료 가격에 의지하는 면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까지 급등하면 어떻게 되죠? 예, 원화로 환산된 수입 물가가 더 오르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통제를 한다까지는 모르겠고 억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어떤 급변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돌출되는 것을 막고 싶은 그런 동기 때문에 빅스텝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빅스텝 한 다음부터는 0.25%씩 올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상품 가격, 특히 그중에서도 원유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정말 좋겠는데, 일단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96, 95까지 환율, 그 유가가 거의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 그때 120불이었으니까 한 달 전 대비해서 거의 25불이나 빠졌고요.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옥수수, 그리고 구리,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가격들이 죄다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지금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뉴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또는 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 우리나라 정부 정책금리, 정부의 기준금리는 어떨 때 보통 동결되고 인하되냐면 경기가 되게 나빠질 때 동결되고 인하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예, 그림에 나와 있죠. 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또 인하되는 경향이죠. 왜 그러냐? 우리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잘 되는 동안에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 문제를 중심에서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 차 이런 문제들을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우리 경제가 당장 나빠지기 시작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다른 것 볼 필요가 잘 없죠. 일단 경기를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럴 때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동결해준다. 과거에 보면 2008년, 또 2012년, 그리고 2015, 16년 같은 시기들, 또 2019년 같은 시기들마다 전부 그때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뚝뚝 떨어질 때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인하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수출이 대략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대충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은 이제 중지될 그럴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상들이 중지되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금리가 먼저 빠집니다. 그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준금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채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정책금리가 막 인상되다가 딱 꺾이는 시기쯤 되면 이미 금리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채권이 지금 참 매력있다. 채권 투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들이 바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무한정 이어지기보단 서서히 탄력이 둔화되다가 동결되는 시점이 그래도 연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채, 특히 장기물 국채에 대한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과 은행들 그리고 서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대체로 안 좋죠. 예, 금리가 인상되면 일단 저만 해도 은행 예금 더 하고 싶지 않을까. 특판 예금 이런 게 3, 4%. 잘하면 뭐 어디 5% 넘는 예금 금리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 돈을 써야 되는가. 이 정도 금리,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면 나는 저축하고 싶어. 그런데 저의 소비는 곧 다른 사람들의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저축에 대한 동기, 욕구를 가지게 되면 다른 매출들이 줄어들며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야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이야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출금리가 팍팍 오르면 결국 연체가 생길 수 있고 연체가 생기면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충당금을 쌓아야 되고 또는 심지어 상각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때는 은행도 좋은데 공격적인 금리 인상 또 그 금리 인상이 불황을 일으킬 거라는 공포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은행들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JP모건이 이익 전망 이거 너무 높다.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기는 수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 수출 경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작년 이맘때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0%씩 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호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좀 꺾이고 있죠. 특히 우리가 꺾이게 됐던 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봉쇄.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제로 성장까지 지금 떨어질 정도로 중국 경제 되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또 대중 수출 비중이 꽤 높거든요. 3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지역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탄력도 둔화되고 또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올리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수입 물가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신 해외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좀 시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수출 탄력이 하반기에는 좀 둔화되고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일단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기 국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비중을 한 6월부터는 좀 늘렸는데 많이 사진 못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빠지고 있는 중에 아무리 달러를 팔아서 산다고는 하지만 차익을 실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참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잡는 건 되게 무서웠고 저도 이코노미스트 오래 했지만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좀 잘 대응하고 좀 이렇게 적립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